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만 해도 지금도 다 번역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한 저작을 신학적인 그리고 서신을 썼던 루터입니다. 학식으로 말하자면 엄청나고 그가 그 당대 그리고 후대까지 이룩해 놓은 길이 높일 만한 그러한 역사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주인공이죠. 근데 그도 역시 한 인생이라서 죽음의 종착점에 이르러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그 순간 그를 지탱해 줄 한 말씀이 필요했는데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하게 이 말씀을 대하기가 어려워서 하나의 단어 단어마다 악센트를 찍고 거기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최고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매 단어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애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최고의 숫자입니다. 한 개개인, 몇몇 소수 민족, 어떤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를 포괄하는 그 단어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의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하셨다는 걸까요? 아들을 주실 정도면 어느 정도 사랑하셨다는 걸까요?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실 정도였다면 그 사랑의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최고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죠. 독생자를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아들을 주신 행위 자체는 최고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최고의 초청이죠.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복음의 초청이 바로 최고의 초청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믿음 하나뿐입니다. 최고의 단순함이죠. 멸망하지 않고 최고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멸망하지 않고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자유로 말하자면 최고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의 복된 선물은 최고의 소유를 가르쳐줍니다. 팔복의 시작도 천국, 팔복의 마침도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발을 딛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건 많지만 그 중에 최고의 소유를 말하자면 바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담겨져 있는 전체 문맥, 상황은 바로 요한복음 3장인데 특별히 한 개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 이 말씀이 모든 인류에게 전해질 복음으로 전해지는 이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와의 직접적인 대화의 부분에서 12절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13절부터 이어지는 구원의 진리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자, 이 흐름 한 니고데모와의 개인의 대화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전해질 온 인류가 들어야 할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지금 이 3장 핵심에 이르는 16절에 이르기까지 니고데모와의 만남의 에피소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적확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각각 모든 세대를 살고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인생들, 예수님을 찾아와야 하는 인생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인생들, 그러니까 모든 세대 저마다의 니고데모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인 구원의 진리로 확대되어서 전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인물, 이 밤에 으슥한 시간을 틈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이 니고데모, 그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의 프로필이 될 만한 내용을 3장 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알게 되는 니고데모의 신상, 명세, 그의 내용은요, 바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러니 신앙의 정통성에 있어서는 가장 자부할 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그런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70인의 정회원을 가지고 운영되어진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을 때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정회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과 사회적인 지위와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대표급 인사가 바로 니고데모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니고데모가 밤의 시간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건네는 말, 3장 2절이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이 안에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 평판에 대한 인정과 동의와 어떤 존경의 표현들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 일어났던 그런 기적적인 일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그것을 통해서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 제자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견제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지금 탐구하는 입장에 있는,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과는 늘 어긋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예수님은 줄곧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주류였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리 달갑지 않은 인물이었음에 틀림없겠죠. 자, 그런 견제하는 의식을 가지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시 매너 있게 그의 말을 지금 턱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문서답같이 예수님이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뒤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의, 이 니고데모가 시도하는 대화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게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화법 중에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 뜻이거든요. 그렇게 무언가를 확증하고 더욱더 강조할 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니고데모에게. 그러면서 좀 일반적인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둘째치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말하는 입에 발린 소리 같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종교인의 입에 붙어 있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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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첫 발도 내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시는 것이요. 너나 나나 동급의 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 니고데모가 선생이라고 추앙받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생은 그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거듭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인생으로 보였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요. 거두절미하고 그 사회적인 평판이나 그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에게 꼭 필요한 영혼의 일침을 놓으신 거죠. 자, 이렇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니고데모의 말수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것. 처음에 주도권은 니고데모가 갖고 니고데모가 주도적으로 찾아와서 묻고 말하고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이 대화의 주권은 예수님께 달린 것으로 그 흐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3장의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물과 질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또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계속해서 중요한 핵심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에 놀라워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면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다시라는 뜻과 근데 또 하나는 위로부터의 출생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위로부터의 출생을 의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는 그런 거듭의 의미가 아닌데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알았지만 그저 자연인에 불과했던 거듭나지 못함으로 거듭남을 알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물었고 그리고 도무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두 손을 들 뿐입니다. 그 다음부터 니고데모는 사실 이 대화 속에 사라집니다. 물론 그 자리엔 있었겠지만 줄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죠. 묵묵부답으로. 자, 이렇게 세상적인 평판에서 세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살았던 니고데모 참 명예로운 인물이고 그의 입으로도 예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을 하였지만 정작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기에 니고데모는 너무나 가련한 인생에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니 답답한 심정으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선생이라고 불림받고 랍비라고 칭송을 받는데 어찌 이러한 것들조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정수에 비껴간 니고데모의 관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을 갖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어느 정도의 관심, 주변적인 관심은 신앙의 영역에 여전히 배회에 서성이고 있는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신앙은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짚어야 하는 가장 핵심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구원의 첫 발을 내딛고 예수님 말씀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발을 내딛고 나서야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고 교회에 관한 모든 활동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앙의 삶이 없는 한 우리의 많은 분주한 많은 삶들 공부, 배움, 훈련 이것은 서말의 구슬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꿰어지지 못한 그래서 진주로 보배로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의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 이 복음의 정수는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하늘의 이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 같이 그가 보여주는 이 그림, 밤에 속한 사람들, 밤을 틈타 찾아온 어둠에 익숙한 죄인의 군상, 인간의 모습을 그는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진정 들려져야 할 이 복음, 이 복음의 메아리가 한 영혼에게 전해질 때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놓을 때,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태명을 짓고 이름을 지어주고 배내 쪼가리를 사고, 예, 아기 침대도 마련하고 아직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온갖 것을 준비하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본 프레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여겨보시고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르쳐준 우리 인생의 의미고, 그리고 구원받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지니는 내용인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중요한 부분은 창세 전에, 땅과 하늘이 있기 전에, 우주의 만물이 있기 전에, 그 태고적, 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계획과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깊은 복음의 정수를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 같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데 불행 끝, 행복 시작이기를 바라지만 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불행을 곱씹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상대적인 결핍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의 불행과 내일의 불행을 계속 거듭 들이키며 살고 있습니다. 안간힘을 쓰며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라서 그 성공의 사다리 오르고 피라미드의 꼭지점까지 다다르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결론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는 일을 우리는 주변에서 그리 많이 찾아보지 못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까요? 아마 대통령은 어떤 국민들보다 더 많은 시름을 안고 지금도 청와대에 사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일확천금을 갖고 모든 재화를 다 끄집어 들고 살아가는 부자면 행복할까요? 부자는 평민보다, 평범한 직장인보다도 더 걱정할 일이 많은 사람일 게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모 3장 16절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참된 행복으로 인도해주는 그 길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을 원하신다면 복음의 정수, 핵심, 에센스가 되는 이와 뭐 3장 16절을 여러분도, 루터가 임종시에 되뇌이고 되뇌이고 또 되뇌였던 것처럼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외식은 가끔 먹어야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집에서 먹는 집밥은요, 그냥 밥에 반찬 한두 가지 있어도 물리지가 않는 게 집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하자면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결코 물리지 않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오가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정수 에센스를 풀어내면 성경의 모든 진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어떤 추구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다하여 맛보아 알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맛보아 아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은요, 그저 판에 박힌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장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점여오는 기쁨과 감격과 울림과 떨림으로 오는 것이죠. 그것이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구미상목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정수가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니고데모를 볼 때 단 하나 잘한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의 지위도 아니고 평판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가 두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가장 칭찬받을 일이죠. 그 밤에 그는 영혼의 울림을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니고데모가 또 등장하는 걸 보게 될 텐데 그때 니고데모는 이제 변화하여 새 사람 된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한 번의 만남이 큰 충격을 주었고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럴 수 있었던 그 첫 단초로서 니고데모는 추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직하게 찾아온 그 발걸음. 이렇듯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탐구해 갈 때 이 말씀이 판에 박히고 귀에 들리고 잘 알려지는 말씀 정도로 끝나지 않고 열렬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갈망이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갈망어린 추구여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온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구미상목교회가 복음이 이끄는 교회로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이 이끄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께 맡기고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CBS와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중앙교회 박병욱 목사입니다. 대구 CBS가 개국 60주년을 앞두고 새 사옥 건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려고 합니다. 40년 된 낡은 건물을 전면 개조해서 첨단 방송시설과 장비를 갖춘 새로운 사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CBS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 선교에 힘써왔고 이단과 싸우는 사역에도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대구 CBS 사옥이 멋있고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선교의 사명, 언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건축 헌금에 동참하실 분은 053-416-80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